내기할 때 많이 하는 동전 던지기가 꽤나 불공평한 게임이라는데 어떻게 알았냐고요? 직접 던져봄. 2007년 스탠퍼드 대 수학자 디아코니스가 발표한 이론에 따르면 위로 던져진 동전은 처음에 위를 향해 있던 면이 더 오랫동안 공중에 머무는 경향이 있어 처음 상태 그대로 떨어질 확률이 좀 더 크다고 하는데, 얼마 전 이걸 검증하기 위해 암스테르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유럽 공동연구진 총 50명이 무려 35만 757번 동전을 던진 다음 어떤 면이 나오는지 기록한 거죠. 결과는 50.8 대 49.2. 큰 차이가 아닌 것도 같지만 무려 5399번이나 차이가 나는 건데, 그래서 저도 100번 정도 던져봤습니다. 결과는 54 대 46. 뭐라 이거 꿀팁이